안녕하세요. 보윤당입니다. 이번 달 7월달 범띠분들 어떤 운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운세가 나한테 오는지 27살부터 75세 경인생까지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들 푸르른 소나무 아시죠? 푸르른 소나무 같은 분들인 것 같아. 이분들을 보면 왜 소나무가 생각이 날까?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지. 근데 뚝심이 있어 소나무는. 그래서 자기 뚝심으로 살아. 되게 고집은 센 것 같지만 감수성이 뛰어나고 감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기복이 좀 있지. 이 시? 화가? 이런 분들도 많을 수 있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원을 하고 27살부터 75세까지 어떤 운세를 갖고 살아야 될지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보십시다. 천하궁은 323천, 지하궁은 28수기였습니다. 지정은 나라님의 지정이요, 권례전은 부구님의 권례가 왔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이고 달의 월생은 7월달이래요. 무인생에 27살이 왔습니다. 병인생에 39살이 왔습니다. 갑인생에 51살이랍니다. 임인생에 63살이랍니다. 경인생에 63살이 왔습니다. 다 7월달에 한 달 두루두루 살피셔서 신현애기한테 오른공수 바른공수 내려주시고 복용당인 제가 이 범띠분들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마음을 담아서 성심성의껏 봐드리려고 하는데 이 27살 이분들은 어떤 기운이 오냐.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돼. 공부를 하지 말아야 돼. 7월 달에 막 갈등하는 거야. 공부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할 것 같다는 열정이 생기고 마음이 심어져요. 내가 그랬잖아. 소나무 같다고. 뚝심이 있다니까 이분들은. 근데 자기 안에 뚝심을 자기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그 뚝심만 믿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발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7살 분들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내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든 아니면 남의 밑에 일하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고자 했던 꿈을 한번 회상을 해서 돌아보시고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생각해보셔서 한 번쯤은 그걸 배워보신다면 그냥 장롱 자격증일지라도 배워보신다면 후회가 남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못해본 거에 대한 후회가 늘 많이 남아. 7월 달에는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공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좀 더 나아지는 에너지가 나아지고 에너지가 커지고 내가 발복할 수 있어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무인생분들 소나무처럼 잘 사시기를 뚝심 있게. 그렇지만 외롭지. 외롭긴 한데 겨울에도 혼자 푸르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근데 옆에 같은 소나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이 갈 사람들, 또 나와 같이 해야 할 일과 공부와 모든 배움을 어떤 걸 가지면 좋겠는지를 벗삼아 동무 삼아서 그렇게 가신다면 7월 달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나한테 좋다. 그러니까 나쁜 거 없다. 다만 어디를 가든 뭐가 있냐. 시비구설이 좀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유 더러워 참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제일 장땡이야.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난 용서할 수 없어. 그 용서해. 그게 제일 속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맞서지 말고 참고 용서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달은 좋은 것만 받아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울분을 토하거나 할 일이 있어도 참으셨으면 좋겠고 술자리 너무 많이 같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달에는 술자리에서 시비구설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병인생 39살 분들 아 아홉수 진짜 아홉수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 나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게 39살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그냥 나를 불살라버리는 분들이기도 해. 열정이 너무 많은데 그 열정이 7월 달에는 더 폭발적인 열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를 더 불살라버려서 내가 제가 되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듯이 나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이분들이거든. 7월 달에 뭔가 결과가 없는 거야. 결과가 돈도 결과가 없고 사업을 해도 결과가 없고 되는 노릇이 없다고 느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달에는 7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결과물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사람의 인맥관계에 있어서 인맥이 넓혀간다든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어떤 계약권이나 계약을 한다거나 무슨 내가 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결과물이 생긴다든가 하는 기운이 7월 달에는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아 이게 계약권이 나한테 좋은 거다 이거 흘러가지 마시고
내가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7월 달에 그런 계약권이나 문서권이나 뭔가 결과물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떨어지니까 조금은 2% 부족해도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거를 잘 내 거를 삼아서 그걸 발판 삼아서 나가시면은 대박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수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7월 달에 그것만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인생 쉬운 한 살 이분들, 야 진짜 너무 숨통 막혀. 이제 좀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뭐 생일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다 다르긴 한데 9월달인 사람, 쉬운 한 살이 9월달인 사람 생일이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내가 몸도 안 좋고 신경 쓸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에 대해서 배신수가 들어오는 거야.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으니까 충격을 먹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폐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7월 달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해. 그렇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이 잠깐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배신당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근데 그 사람의 기운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인간 구설 12수가 따라들고 배신수가 있다. 믿는 도깨 발등 지키니까 내가 돌다리도 두둥겨면서 가라. 조심해라. 이게 이분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업적인 문제 또 영업적인 문제 뭐 회사 생활을 하는 문제,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난 쟤만은 믿었거든. 그래서 쟤한테 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구설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인생 분들은 그러니까 7월 달 한 달은 입조심, 말조심,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는 거지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뒤통수 맞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했던 일에 때문에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라고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을 하신다면 수습을 지금부터 하셔갖고 이만하게 당할 거를 요만큼만 조금만 상처받고 상처 조금도 받지 말고 그냥 스크래치만 조금 에이 긁혔네 이러고 말고 넘어갈 수 있게 제가 기도 드릴 테니까 갑인생 분들 특히 생일이 9월달이신 분들은 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무슨 술집을 하고 있어 노래방을 해, 막, 불법적인 노래방, 뭐지? 도우미 언니들 막 불러서 하는 노래방에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또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관청수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9월달 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생일들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9월달이 생일인 사람이 조심하라는 거지.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민생인 63세 이분들 이분들은 내가 문서에 정리가 되고 그동안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면 그게 정리정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리막길을 타고 힘들었던 운이 정리가 되고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운이 들어온 게 7월 달이에요. 0이야 0. 그때는 0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시작을 뭔가를 한다. 새로운 시작점 출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민생 분들은 그게 맞는다고 전 생각해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섰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먼저 미리 요행을 부려갖고 내가 100m 달리기 하는데 저 10m 앞에 가 있느냐 아니면 딱 정확하게 정직을 지켜서 정선에 밟혀 있느냐 아니면 게을러서 뒤에 가 있느냐 이걸 따져본다면 나는 정확하게 정도껏 가라고 이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점과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혹시 병원에 가실 일이 생기거나 남편이나 아니 식구분들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문안을 갈 일이 있다면 병문안에도 주담을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병문안을 잘못 갔다 오다가 내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문안 가시는 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나는 아픈 게 아니야. 근데 누구 병문안을 가야 돼. 이제 뭐 암에 걸렸대. 말기 암이래. 뭐 이 사람 사고를 났대. 이제 근데 큰 사고래. 그래서 내가 거기 병문안 갔다 오다가 거기도 부정이 묻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병문안 가시는 거 이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은 내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병문안 가시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갔다 오시는 끝에 많이 있고 뭔가 상갓집 가는 것처럼 비방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별탈이 없을 것 같고요. 75세 경인생 이분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따라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부인이나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애인이 생긴다. 애인이 생기니까 외롭지 않은 소나무 한 그루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 뭐 애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동반자가 생긴다. 이게 표현이 예쁘겠지? 동반자.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등 긁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기니까 그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한 달이 7월달입니다. 근데 동반자가 있었어. 근데 있었는데 7월달에
4월달, 5월달생이신 분들, 그리고 10월달생이신 분들은 싸움수가 있으니까 그 싸움을 하지 않고 동반자랑 잘 가시기를. 말싸움, 말다툼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소녀가 되고 소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뛰어내진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잘 두 분이 화합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인연이 따라들어서 동반자가 생기니까 날 덜 외로워. 그러니까 외로운 소나무 하나가 아니야. 소나무 두 그루가 햇볕을 내리받고 쬐고 있는 기운이니까 여행도 다녀오시고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시면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나쁘진 않고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제가 바라는데, 75세 이분들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만 더 있다면 뭐냐면, 내가 문서를 바꾸고 문서를 팔고 사고 하는 데 있어서 오방지신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방지신이 떠 있는 이 기운 속에서 내가 동투동법이 나는지 이걸 한번 잘 따져봐야 돼. 내가 집수리를 해. 이사하는데 집수리해. 이거 동법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잘 따져서 부적이라도 비방을 하고 지니신다면 그거는 잘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투동법 조심해라. 남의 물건 잘 함부로 가져오지 마라. 구제옷 가져오지 마라. 남의 쓰던 물건 가져오지 마라. 이거 꼭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띠 여러분들 모두 7월달 한 달이 편안하고 좋고 외롭지 않고 늘 푸르는 소나무처럼 아주 씩씩하고 푸르르고 창창하게 외롭지 않게 또 다른 소나무 한 그루가 생겨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